추방 유예 신청 접수 시작 이후 5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민족학교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학교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달간 6천 통 이상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두 차례 신청서 접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예약자에 한해 주 3회 서류 신청 준비와 접수를 도와주고 있으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다른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함께 타운에 있는 RFK 고등학교에서 또한 번의 신청서 작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족학교는 추방유예 신청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누구나 손쉽게 서류 작성을 할수 있도록 한국어 가이드북 제작도 준비 중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금 확보가 우선이라며 오는 9월 14일 설립 29주년 기금 만찬을 통해 모아진 기금 전액을 추방유예 신청 서비스에 쓰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드림 회원을 모집해 부족한 기금을 충당해 나갈 예정입니다. 드림 회원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